편의점 손님 중에 손님이 형을 때렸는데 그 손님이 대사가 아내라서 처벌 못 받으면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? 욕이라도 해야지. 야, 이씨. 아, 어? 이 개씨. 년아, 어? 이 쌍. 년아, 어? 이 개씨. 이런 씨. 아니야, 어? 욕으로 때려야지, 뭐, 어떡해. 같이 때릴 순 없잖아. 욕이란 실컷 해야지, 뭐. 그 정도는 뭐, 감안해줄 거 아니야. 그치? 아니, 전혀는 나를 때렸는데, 어? 면책특권이라, 죄가 없다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합시다. 이러고, 어? 이 개씨. 이런 씨. 년이. 못 알아들어. 얘, 욕은 귀신같이 알아들어. 얘, 욕하는 건 귀신같이 알아. 욕을 어디서 배우셨나요? 뭘 배워? 생활이지. 기본 소양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렇잖아. 왜 맞고, 야 같이 때릴 수는 없지. 사람을 때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니까. 나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.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얘기해야지. 이씨 알려나, 어? 이 개씨 하여튼, 어? 이 왔냐나, 어? 아주 이쌍 아니면 어? 아이가 어? 이 개씨 알려나. 뭐지? 자체 삐처리인데 왜 다 들리는 것 같을까요? 나한테 걸려 아주. 나한테 걸려 이 알려나, 어? 그렇게 해서 또 갚아줘야지. 같이 팰 순 없지만 당하고는 살 수 없지. 그려 안 그려? 야 난데없이 뺨알때기 때리면 어이 씨발 이렇게 되잖아. 그렇잖아. 지금 선빵 날린 거지 너? 아니야 알기 전에 니연이 대사관 마누란지 뭔지 내가 알게 뭐야. 같이 이런 개냐나 하면서 나가는 거 손 올라가는 거지 사실. 근데 참아야지. 대가리에 손 댔다간 큰일 나니까. 정수리가 없어질 텐데. 알게 뭐야. 니연이 누군지 알게 뭐야. 너무 감정이입을 했네요. 아무튼 피해를 받으신 그 점원님 진짜 평생에 할 액땜 했다고 쳐. 진짜야 걸어다니는 똥이 와서 시비 걸었다고 생각해. 알겠지? 마음고생 너무 하지 말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말아. 이 개씨 알려놔줘. 아유 말려나죠.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죠. 아유 진짜 말 안 할게 정말. 아유 어쩜 이렇게 새침하세요. 욕도 새처럼 하게. 아이고 욕이 새처럼 하다니. 걸판지게 하죠. 욕은 새처럼 하게 하면 안 돼. 이 말려나 이러면 안 돼. 이 개시려나. 오빠 성격 밝아지는 피부. 야 이렇게 쳐먹어봐. 세상이 즐겁지 이녀라. 비법이 어딨어. 떡볶이 1.2kg 먹어. 어디 가서 욕도 좀 배우고. 나처럼 하루 한 끼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. 그러고 살아. 야 욕을 씹으러 이렇게 어?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야,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게 양심 없는 년이지. 아이 믿을 수가.